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이건 옛날 치킨. 영수증이 없어요. 봉지에 없어요. 저 쿠폰도 쿠폰으로 시킨 거거든요. 쿠폰으로 시킨 거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볼까? 이게 이스탄불 치킨이냐고? 아니래요? 이스탄불 먹고 싶었는데.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예, 치킨 받았는데요. 치킨 받았는데요. 이스탄불 치킨이 안 온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이상한 게 왔는데. 작은, 이게 이스탄불이에요? 윙하고 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스탄불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스탄불 맞대요. 이스탄불 맞대. 이스탄불 맞대. 창피했잖아요, 방금. 미망, 미망. 내 혼자 먹어요. 자, 님들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레드 그거. 이제 먹을게요. 근데 저 진짜 실과 마려워서. 이 작은 게 이스탄불이래요. 이거 옛날 통닭.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죠? 이게 옛날 통닭이래요. 그리고 요거 300명 돌파했다고요? 와. 이게 레드! 이게 레드. 아, 님들 저 화장실 좀 진짜 심각해. 얼른? 자, 먹을랍니다. 먹어볼랍니다. 여기다가 놓을까? 이거 샀는데 다이소에 팔길래. 자, 또 아니지. 자, 치킨 무를. 저 좀 소변을 좀 빨리 넣어요. 여러 번 자주 넣어요. 맞아, 솔직히 이런 거 라면 먹거나 치킨 먹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 여러분 밥 먹었어요? 손 씻었어요? 치킨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줌만 제 손에 먹겠슈? 근데 남자들이 오래 보는 것 같던데? 아, 먹는데 이런 얘기하는 좀 그런데요. 남자들이 되게 오래 보는 것 같던데. 화장실 가까이에 있어요. 이거 글씨 바꿔야겠다. 이거 바꾸고 바로 먹을게요. BBQ 이스탄불. 아, 이스탄불 치킨 레드 하칼리. 옛날 통닭.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가루는 여기에다가 소금. 이건 BBQ 양념 소스인데 일단 뭐부터 먹을까요? 뭐부터 먹을까요? 위생장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 통닭 알겠습니다. 오. 우와, 완전 우와, 기름이 막 기름 떨어. 기름이에요? 육즙? 오, 완전 육즙 장난 아닌데? 육즙이 막 떨어져요, 이렇게. 오, 맛있겠다. 아, 뜨거. 완전 바로 튀겼나보다요.
아, 육즙이 아니라 기름. 아, 뜨거워! 와, 완전 촉촉해요. 완전 촉촉해. 백숙 느낌. 그러니까 저 옛날 치킨 먹어봤잖아요. 백숙 느낌. 백숙 느낌이 촉촉해요. 우와, 내가 먹은 옛날 치킨 중에 제일 맛있어. 오바가 아니라. 욕하지 마요. 꽃님 안녕하세요. 옛날 통닭 얼마지? 살 쪘어요, 저. 살 쪄요. 노크하나 코트님 어서오세요. 아, 뜨거워. 근데 진짜 뜨거워요. 바로 튀겨서 왔나봐. 이거 한 마리 6,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20대 후반 되신 거 축하드려요. 님들 29살까지는 초반이에요. 님들은 가족이랑 밥 먹을 때 같이 국 떠먹고 뭐 같이 뭐 해먹고 그런 거 싫어해요? 맛있다. 그 다음에 이거 먹어봐야지요. 이거 약간 매운 거.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뻑뻑달이었어. 그럼 미세탄불 먹어볼게요. 미세탄불도 식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 그치?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미세탄불은 봉하고 윙밖에 없네요? 이거 약간 그거 알죠? 그 피자집에서 윙하고 그거 시키면 있는 거 있잖아요. 매콤한 거. 사연님 안녕하세요. 매운 거 무서워했어. 그냥 그 맛. 이게 진짜 쩔어. 저는 이것도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버팔로윙. 아 맞아, 버팔로윙. 그 맛. 저 무국물이요? 안 마셔요. 너머님 한마디만 더 하세요. 저는 바로 블랙이에요.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무국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식초 그냥 담근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나중에 여러 개 시켜 먹을래요. 아 뜬뜬마님 5개. 오늘은 말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비비큐예요, 밥. 이게 얼마라고요, 님들? 나 쿠폰으로 산 거라. 아, 천천히 먹을게요. 또 천천히 먹으면 님들이 빨리 먹으라고 하니까. 아, 저 너무 빨리 먹으면 금방 배불러. 키
1,157입니다. 이스탄불은 버팔로인 맛. 치킨집 홍보 아니에요? 우리 여기 BBQ 별로 불친절해. 방송 시간이요 정해놓고 8시에서 9시 사이에요. 조금 더 일찍 할 때도 있고. 아, 예, 편하게 먹겠습니다. 자메이카와 옛날 통닭중 갑은? 근데 자메이카는 튀김이 아니고, 이게 튀김, 전 튀김치킨을 더 좋아해서. 근데 너무 뜨거워서요. 너무 뜨거워서 이걸 잘 못하겠어. 근데 제가 뻑뻑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뻑뻑살인데, 뻑뻑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뻑뻑살은 어떤지. 저 뻑뻑살 싫어하거든요? 촉촉해요. 촉촉해. 네, 저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미리 뜯어놓고 먹으라고요? 그럴까요? 아, 그러면 비주얼이 좀 이상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와, 근데 안 질겨. 시골통닭 그런 거 질기잖아요. 근데 저 진짜 닭가슴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막 뭐라 표현이 안 되는데 되게 촉촉해요. 네, 여기 본방입니다요. 되게 백숙 먹는 느낌. 신기하다. 왜 치킨에서 백숙 먹는 느낌이 날까? 근데 저 옛날에 님들 어렸을 때 시장통닭 먹어봤어요? 옛날에 있잖아요. 저 할머니네 집에 가면 거기가 완전 시골이거든요. 근데 시장통닭이 있어요. 근데 튀겨가지고 신문지에 싸줘요. 신문지에. 근데 거기 가면 머리도 같이 튀겨있었나? 그리고 똥집도 같이 튀겨있고. 오늘 시청자분들 좀 많이 보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냥 막 대충 그렇게 파는 거였는데 양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엄청 싸고 진짜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다시 먹어봐야겠다. 근데 왜 이게 이스탄불 치킨지인지 모르겠어. 이거 그 버팔로 윙에 약간 매콤한 거 발라져 있는 건데요. 솔직히 이거 거기서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냉동으로 오는 거 데워서 주는 느낌? 뭔지 알죠? 이런 건 튀기는 거잖아요. 살 쪘습니다. 과든 호화구슬. 이게 뭐야? 시장통닭이 엄청 크고 맛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죠. 나 시장 방송하고 싶다. 아쿤55님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버팔로인 느낌. 저라면 안 시켜 먹어요. 차라리 자메이카 그거 먹어요. 머리 색깔 이쁘죠? 남들께서요. 탈색하고. 근데 머리가 엄청 상했어. 님들 탈색하지 마. 아, 님들 그 부산의 유명한 무반나촌닭이라는 거 맛있어요? 자메이카는 두 개 오나? 저 구더기? 맛있어요? 근데 그냥 그 통닭 아니에요? 그 바베큐? 혹시 대전 사는 사람 있나? 대전에 진짜 맛있는 치킨집 있는데 거기가 막 40년 전통이었는데 41년 되면은 41로 숫자가 바뀌고 막 그래요. 서영님 41.2kg예요. 계속
담보 채팅 하시는데, 대전에 공동에 숯불 바베큐집.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은 치킨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금 딱 찍어서. 제 몸무게 못 믿는다고요? 병원에서 쟀거든요? 제가 인바디 한 거 보여드릴까요? 있으려나? 짧아요. 인바디 공개했으니까 뭐 안 보여줘도 되나? 공동이요. 공동에 숯불 바베큐라는 치킨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인바디 좀 보여드리기 창피한 게요. 근육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꼭 먹어봐요, 님들. 맛있어요. 아니, 좀 바삭바삭하고, 허니콤보에 매운맛 바른 것 같아. 근육량이 거의 근육 혐오하는 사람 수준이에요. 레드아 갈비요. 근데 저번엔 되게 매웠는데 오늘은 안 매운데요? 제가 생각한 제일 맛있는 치킨 브랜드는 교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님 안녕하세요. 이거 칼로리 합치면은 거의 3000칼로리 되지 않을까? 치킨 한 마리에 1000칼로리 넘죠? 또래오래 갈릭도 맞나. 그리고 매운 거 땡길 때는 내내 핫. 그리고 치킨은 근데 솔직히 다 맛있어요. 제일 맛없다고 생각하는 치킨은 나는 훌랄라 이런 거. 그것도 가끔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그 뻑뻑한 치킨 싫어요. 구운 거. 아, 굽네 싫어요. 신호동은 먹어봤죠. 이거 다 먹을 거예요? 뻑뻑살은 좀 남기는데. 켄지님 못생겨도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사람 외모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치킨으로 먹고 삽니다. 치킨 먹고 팔아요. 님들 옛날에 블랙치킨 있었던 거 알죠? 언니 방금 말하는 거 듣고 반했어요. 왜요? 나는 막 님들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옛날 남친이 있어요. 일본어 잘하시나요? 스코시 그냥 아주 뜨문뜨문. 못생긴 거 인정합니다. 근데 아니 못생기진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웃기게 생기기도 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잖아요. 내 외모를 막 비판하지 않고. 저 남 외모 비판 안 해요. 그리고 전 사람 외모 안 봐요. 안 왔다는 남이에요. 난 됐을까? 남이에요가 뭐야? 당신은 뭐뭐가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타시아 김리안데스. 네, 다 비비큐예요. 그러게요. 오늘 시청자가 많네요. 여러분, 복받으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꼭 생기시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 다 빠질 거고요. 그리고 살 안 찐 사람들은 살 찔 거고요. 그리고 님들 다 잘생겨지고 멋있어지고, 원래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님들은, 롤도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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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그리고, 헤어진 남친께서 다시 돌아오고, 여친께서 돌아오고, 아, 꼬마님이다! 꼬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진짜 좋은 일 생긴대요. 안녕하세요 꾸벅. 어우 착한 척 그 겸나래님. 분홍색 통은요 제가 먹는 건데 이거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닌데 칼로리 억제 아니 그러니까 탄수화물 억제제. 제가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그냥 찝찝해서.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못생겼다고 해? 치킨 먹는데. 님들도 이렇게 돼지처럼 먹어봐요. 이쁠 수 있나? 그럼 이제 이쁜 척하고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좋겠습니까? 아, 방학이야? 방학하신 분! 더럽지? 방학하신 분 있어요? 몇 살이에요, 님들? 근데 어린 친구들도 먹방을 보는구나. 나도 방학하고 싶다. 10살? 거짓말. 여기 50대 없죠? 저 통학날이 뭐요? 님들, 나 일본 여행에서 방송할 거예요. 이번 연도가 3대이신 분 있어요? 저 3대.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은, 추석, 아, 설날 때 갈까 생각 중인데. 와, 3대 9. 아, 우리 남자 언니가 또 이렇게. 한때 보이지 않던 우리 남자 언니가, 우리 남자 언니가 남자친구랑 다시 사귄 뒤로 한참 안 왔거든요. 또 남자친구랑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언니? 그 남자친구분이 우리 남자 언니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만난 뒤로 안 와가지고 내가 엄청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안 하십니까, 언니? 내가 이랬던 할 게 없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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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을게요, 님들. 가끔 중간에 이렇게 운동도 해줘야 잘 먹죠.
한입들 하세요. 아, 텀바꿀은 여포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님들 나 뻑뻑살은 좀 피해서. 코스탈이 맞네. 님들 닭다리 이거. 그 마동석 알죠? 마동석? 마동석 아재. 선전에서 닭다리. 닭다리. 얼굴 빨개졌어. 콜라 좀 섹시하게 마셔주세요. 콜라를 섹시하게요? 저 그냥 섹시하게 먹어도 약간 섹시하긴 한데. 저랑 좀 먼 것 같아요. 별창이라고요? 뭘 받고 했습니까? 제가 건방님의 부탁을 들어드린 것 뿐이옵니다. 네, 저 이렇게 쓰세요. 저 어제 그저께인가? 언제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밖에 외부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거울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구 닮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요? 이랬더니 우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 쑥스러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왕 맞는데 감사합니다. 또 봐주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때 그 사람은 이쁘다 이랬어요. 홍홍. 응, 그라치지 마. 진짜예요? 내 이 앞에 있는 치킨을 고르고. 손 작아요, 저. 손발이 작아요. 누구 닮았어요? 이래서 연예인 닮았다는 줄 알고. 연예인 누구 닮았, 누구야? 이랬는데 갑자기 우왕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 발 사이즈 220에서 25. 저 페북 숫자는 아니고 페북 욕바지. 페북 욕바지예요. 욕을 어찌나 먹는지. 솔직히 근데 이건 레알 반박 불가. 인정 인정합니다. 왠 줄 알아요? 진짜 제가 봐도 미친, 거기에 미친녀 같은 이렇게 써있거든요? 진짜 제가 봐도 미친녀 같아요. 치킨, 그, 참치 먹방 하는 거랑 연어 하는 거 보면 좀 미친 것 같긴 해요. 짜잔! 밥값은 제 카드로 삽니다. 카드값이. 아, 토마토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적에 했는데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BBQ 치킨이고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뼈를 하나씩 해요, 날개를. 그다음 이렇게 드른다 한 번에 먹으면 돼. 태국의 우왕. 아니, 리안. 근데 태국 메시지는 못 받게 못해요? 메시지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메시지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갑자기 욕해요.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커버업이 뭐야? 근데 여기 아 맵다. 뭐가 맵지? 네, 저 천안사와요. 어, 근데 님들 이거 꼭 먹어봐요. 지금 시켜드실 분 있어요? 이거? 진짜 완전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해달 치킨 처음이야. 팬드립 심했죠? 근데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그냥 읽고 말았어요. 아 매워. 그 정도에서 봤어요 저를? 잘 안 가는데 그 정도. 옛날 동작이에요. 이따가 만약에 술 먹방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오실 분 있나? 어차피 여기 다 어린 애기들이지? 혹시 이번에 20살 된 친구들은 뭐 했어요? 1월 1일 날? 두정동에 등촌칼국수라고 있거든요? 쩔어 쩔어. 민증들 모슬치 참만 어떤 거 페북 보니까 담배 다 품절됐던데. 근데 1월 1일날 바로 술집 갈 수 있어요? 20살 되면? 목도라가스 쟤는 왜 맨날 내 방송 보냐? 쟤 실제 아는 애거든요? 남자애인데? 쟤 진짜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님들 이거 크다! 이거 딱 보니까 맛있는 살. 등촌샤브 진짜 맛있죠. 저 친구랑 안 사귀어요. 왜냐면 쟤 너무 멸치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매운 것 같아요, 님들. 근데 저 맨날 좋아하는지 몰래 맨날 훔쳐봐요. 돼지는 아닌데 차라리 마른 사람보단 뚱뚱한 사람이 나아요. 건강한 사람. 이상형은 게리? 성격은 게리? 외모는 조진우? 바삭바삭하지. 키는 상관없어. 옛날에는 키 큰 게 좋았는데, 나도, 제가, 이건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존만이거든요. 좀 많이 작아서 존만이에요. 근데 뭘 따집니까? 음식값이 나오냐고요? 나오겠습니까? 좀 많이 작아서 존만이에요. 좀 많이 먹기도 하고. 근데 난 키 작다고 놀리는 거 별로. 아 가려워. 이거 왜 자꾸 내려와? 매직 안 했어요. 그냥 트리트먼트 했더니 머릿결이 좋아져서. 몸매 관리 안 해요. 여기 밑으로 고도비만이에요. 여기 위에만 안 튼튼해 보이는 거지. 머리가 좀 길었어요. 분들 추천 한 말씩 부탁드릴게요. 목돌아가스 왜 불러? 너는 우리 남자 언니가
짓으라고요? 저에겐 짓을 수 있는 아이가 있죠.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The one with the waggly tail.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I do hope that dog is for sale. 남자, 남자야. 감사합니다. 무섭죠? 남자친구가 바람 피면 얘한테 물으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백부게. 눈이 이상하죠? 잠을 못 자서 얘가. 맨날 기절됐더니, 나 먹던 치킨 어딨지? 이건가? 아닌데? 일단 이거 먹어야겠다. 이게 왠지 꿀맛이니까. 이스탄불은 솔직히 손이 자꾸 안 가네. 안녕하세요, 뮤직님. 이거는요, 처음에 먹을 때는 이게 매워? 맵나? 싶은데? 계속 먹으니까 이런 정도 맵기? 이런 맵기. 그리고 이거는 안 매워요. 그리고 이거는 꿀맛. 확 깔리고. 이게 우리 낭자 언니가 보내주신 거야. 그치? 이스탄불이랑 옛날 도다. 강자 언니가 먹방하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나도 멘테스의 콜라 먹어보고 싶다. 웬일? 우리 사회자님이 300개로 웬일? 아저씨 웬일? 사회자님이 나보다 그거였나요? 뭐였지? 사회자님 이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 안돼 지금 여기서. 감사합니다. 믿음이야 아니고요. 그냥 그거 알죠? 거기 핵 떨어져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잠깐 보일러 좀 꺼야겠다. 좀 덥다. 그냥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찾지 마세요. 미드를 찾지 마세요. 탈주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요. 역시 치킨은 짱이죠. 저 지금 흥분했어요. 치즈가슴을 느끼고 있어요. 이스탄불 맛. 나 좀만 갔다 혼자 갈게요. 엄마 얘 좀 이상해. 님들도 많이 먹어봐. 근데 제가 일단 뻑뻑살은 제일 마지막에 먹고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게 최고. 제가 좋아하는 살이 뭐냐면요, 다리보다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여기 먹으면 살 별로 없는 거.
여기를 뭐라 하지? 바로 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검은 거 있는 거. 머리 자꾸 먹게 돼. 짜증나. 어떻게 하면 되지? 계륵? 계륵이 뭐예요? 이게 갈비? 여기 갈비? 동그란 것도 맛있는데 저는 최대한 살 없는 목 아니면 막 그런 거. 근데 님들 옛날 통닭에 똥꼬 있잖아요. 똥꼬인가? 그거 먹는 거예요? 옛날 치킨 진짜 맛있어요. 벌써 다 먹었잖아. 기름 덩어리예요? 통참치는 통참치. 연어는 연어. 네, 암살님 안녕하세요. 목 돌아갔어. 이제 관종이야? 다시 분류시켜야 되나? 연어액체 유튜브로 보지? 아니면 이따가 녹방 틀어줄게요. 연어액체는 아주 꿀잼이었습니다. 비슷한 불은 솔직히 피자집에 가서 먹는 그 치킨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맥주집 가면 안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또 시켜 먹을 거예요. 이거는 맛있어. 근데 이거는 윙으로 시켰는데 윙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시켰는데 제가 뻣뻣살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죠, 님들? 여기 살. 이거 좋아해요, 제가. 엽떡이요? 내일 먹을까요? 엽떡 질리지. 엽떡이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먹방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가요? 아니요, 위력으로요. 녹방 아니에요. 아, 맞아. 엽떡 썩은 마늘. 여기에 이거 양념 있어요. 양념 조금 짜서. 안 나와. 엽떡 다 먹지. 피자는 뚜랑룡님 천안산이에요? 아, 그거 해명이 나왔어요? 어떡해요? 저한테 음식 사주는 건 안 아까울걸요?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뭐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럼 아주 뿌듯해합니다. 님들 잠깐만요. 트름 좀. 안 나오네. 잠깐 또. 안 나오네. 선글라스 끼면 저 아닙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트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품 산 것도 아닌데 집에 있었어요. 생각 감사합니다. 같이해, 같이님. 이스탄불은 솔직히 별로. 이거 남으면 이따가 안주로 먹어야겠다. 녹. 채팅 치면 보여요. 레드는 맛있어요. 레드는 허니콤보의 매운맛? 이런 느낌?
되게 레드. 요거 되게 바삭바삭해요. 그럼 내일도 합니다. 오랜만 아니고 이틀만. 염 뜯겼어요. 엽떡은 진짜 비싼 것 같아, 솔직히. 그 떡하고 어묵이 원가가 싸잖아요. 차비 언급은 금지요. 근데 물 다 먹었다. 뭐 한 물 두 개 더 있으니까 또 먹어야겠다. 이게 이스타불, 이게 레드아칼리, 이게 옛날 치킨. 저 여자 아니네요. 아, 치킨무, 치킨무. 선글라스 뒤에 봐봐요, 님들. 인형. 인형 머리에도. 솔직히 옛날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아, 살이 걸렸나봐. 아, 갑자기 여기 온다. 님들, 홍대 입구에 가면, 홍대 입구 바로 앞에, 땡땡 매니아라고, 가게 있는데 거기는 성인용품 그런 거 파는 데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막 펜시점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저 그거 한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아직도 있나? 되게 재밌던데. 그런 거 이제 연인들한테 선물해주면 되게 재밌던데.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키읔 디귿 매니아 꼭 가봐요. 그러니까 귀엽고 특이한 것들이 막 많았어요. 그때 제가 친구랑 그냥 구경 갔거든요. 그래서 사지는 못했지만 그때 막 초콜릿? 먹는 초콜릿인가? 그런 거 하나 사서 선물해줬거든요. 뭔가 특이했어. 가봤구나? 우리 낭자 언니? 아, 뻑뻑살이 근데 왜 이렇게 많으죠? 많죠? 오, 게이드! 이거 뭐야? 싱크 어떻게 안 맞아요, 님들? 어떻게 하는 거였지? 맞아요? 이게 조금씩 안 맞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지 까먹었어. 옥수수가 돌면 콘돔. 아, 왜 이래? 야! 흑인이 사라지면?
좋은 소식이네. 아니 기침을 제가 하고 싶어서요. 기침 나는 걸 어떡해. 흑기니 투잡이 되면 투잡이 뜨면 이거는 너무 뻑뻑살이다. 근데 이거 뻑뻑살도 맛있어. 이거 치킨 추천이야. 이거는 좀 남기겠다. 이건 이따 안주로 먹어야겠다. 한 손에 쫑대구님 생각하는 수준을 바꿔보세요. 제가 그게 웃겨서 웃은 겁니까? 저는 목이랑 갈비 부위 좋아해요. 오돌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놈의 흑인 진짜 좋아하네. 여주돼지님 어서와.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이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오돌뼈 완전 맵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오돌뼈 좀 못하는 데는 비린내 나잖아요. 뭘 물어봐요? 먹는 거 방송하면 안 창피하나요? 님 그러면 뭐 먹지도 않아요? 남들 앞에서 음식 못 드세요? 제가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제가 자랑하는 게 먹는 거밖에 없어서요. 다들 보고 있으면 좀, 전 원래 부끄러운 그런 그러니까 어디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 수줍음은 타는데 남들이 나를 뭐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없어요. 김밥이 법원에 간 이유는 터져서 옆구리 터져서 배 별로 안 불러요. 근데 아까 목에 걸린 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 그리고 다 뻑뻑살만 남았어, 이거. 뻑살은,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진짜 다 잘 먹는데, 뻑살만은 즐기지를 못해요. 차현수님 시청자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수많은 채팅 중에서 님 채팅을 다 봐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채팅도 다 못 읽어드리거든요. 왜 이렇게 꼬맹맹이 소리인가요? 제가 지금 살에 걸려가지고 그런가 봐요. 저도 모든 채팅을 보고 싶죠. 근데 다 못 읽어드리는 거는 죄송한데 저 눈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요. 네, 이거 녹방입니다. 녹방이에요. 그래서 저 뻑뻑살 좋아하는 사람이랑 천생연분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님들이랑 방송했죠?
안 찌는 이유요? 살이 찌기 때문에 안 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이는 올해 27 됐습니다. 이마가 좀 좁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연어를 남은 것을 라면에 넣어봤어요. 지금 먹는 거 이거는 레드 갈릭, 이거는 이스탄불, 이거는 통닭. 그런데 이것은 진짜 꿀맛.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는 아이유 비아노. 아 그래요.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 쌍꺼풀. 저 쌍꺼풀 두꺼워요. 근데 안 보이는데? 쌍꺼풀 두껍거든요? 두꺼운 건 아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쌍꺼풀이 안 보여. 에? 연어 가지고 장난친 일당들? 폭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웃어달라고요? 웃겨야 웃지. 라면에 넣으니까 맛있었다니까? 트름 나오면 할게요. 님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내가 되는 거는 다 해주는데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누나 여자같이 드시면 안 돼. 알았어요. 여자들 이렇게 먹잖아요. 아 오빠 콜라도. 이만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먹어요. 이렇게 먹어야지. 맞아. 콜라 컵에 따라 먹지. 그리고 저 사실상 저도 치킨 먹을 때 콜라 안 먹어요. 맥주 먹어요. 남자들 근데 내성 없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나처럼 이렇게 다 안 먹고 버린다고요? 다 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 가닥 남은 거? 근데 맞아. 너무 내숭 없어도 그렇고요. 여자는 적당한 내숭이 필요하대요. 배 아직 안 불러요. 저는 배 먹고서 늦게 부르던가 바로 이렇게 배부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남자들은 낼 순 없잖아. 나 얼큰한 거 먹고 이러는데? 얼큰한 거 먹고 와 좋다 이러는데? 남자는 내숭을 여자랑 다르게 떨어. 그쵸? 남자는 내숭을 뭐라 어떻게 뜨냐면요, 가오를 잡는다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약간 가오 허세. 여자들은 막 숨기는 그런 거라면 남자들은 허세 센 척.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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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님. 남녀 차별 아니고 남자 여자만의 각각 특징이 있다고요. 선플라운 감사합니다. 제가 역캠 아니고 역캠. 근데 님들 이거는 뽁뽁살은 제가 팩큐 할게요. 그리고 요거 먹을게요. 가오. 아 나는 이런 사람, 막 센척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이런 사람 알아요? 술 먹는데 술 못 먹으면서 막 아 막 자기 막 잘 먹는다고 막 이래서 그냥 그만 먹어 막 이러면 계속 받아 먹고 결국은 취하는 거. 극혐. 그러면 그 꼴을 보고 있는 나는 헐. 아 맵다. 근데 남자들은 보통 처음 보는 여자랑 술을 잘 먹는데요, 주량이 없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났을 때 주량이 이제 들통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먹는다고도 못하고 취한 모습도 보이기 싫으니까 안 취한대요. 꿀팁? 왜냐면 무조건 여자를 먼저 취하게 해야 되니까. 아연이 방송 안 해? 근데 남자가 잘생기면 허세도 잘생겨 보이지 인정? 아 노인정. 남자가 잘생겼는데 허세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밥맛 없고 별꼴이에요. 여자는 남자 외모로, 남자는 솔직히 여자를 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자도 허세 부리는 여자 있잖아요. 상대는 귀척하는 게 보이는데 저도 귀척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역겹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별풍선 빵 터졌어. 누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역캠 따라해볼게요. 아 언니야 탈링이 너무 많은데 진짜 대충 뭔지 알겠지만 나 서울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아 우리 아연 우리 아연이 오빠가 아연이 오빠. 아연이 오빠래. 아 진짜 못하겠어요. 아연이 오빠가 별풍선 11개를 인사하게 있는? 죄송합니다. 아 우리 남자언니가 제 방에 들어왔대. 남자언니가 우유미 어! 어 우리 남자언니가 귀요미개를 어? 잘 때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1더기는 귀요미 2더기는 귀요미 3더기 3은 귀요미 이끼 귀요미 이끼 귀요미 4더기 4도 귀요미 5더기 5도 귀요미 6더기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어? 7더기 7은? 7 더하기 7은? 감사합니다. 7 더하기 7은 13인데 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님한테 물어본 거야. 14개 귀요미 두 손
우리 나는 그런 각 없어요. 아연. 이즈타풀은 이건데요. 그냥 윙봉 맛. 우리 남자 언니 감사합니다. 난 언니만의 귀요비. 미아설병님 안녕하세요. 이스탄불이 무슨 말이죠? 이스탄불? 나라? 님 처음 보는데 웃기네요. 다른 여캠이랑 다름. 이쁜 척이 안 어울리. 이쁜 척 어울리거든요? 브라리큰 브라리큰 지리란 브랄 불! 알! 불! 알! 불! 알! 지니! 자메이카랑 이스탄 이런 게 다 그 나라 아니에요? 이름? 수도 이런 거? 아. 님들 이거는 노래예요. 맞죠? 반갑구만! 아, 닭다리 계획! 다시 도전. 닭다리.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지? 닭다리. 치즈치즈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아, 병주 저 사람은 맨날 올 때마다 시비 거니까 그냥 넣어둬. 제가 나중에 블랙 할 거예요. 저분은 올 때마다 저러시거든요. 이스탄불 치킨도. 근데 맛없는 건 아닌데요. 솔직히 그거 먹을 바에 이거 먹으세요. 저분은 맨날 그래요. 오, 디디치킨. 우리 그 동네 맛집이더라고요. 디디치킨. 좋았어. 근데 내일 님들아, 뭐 먹을까? 아까 어떤 분이 엽떡 먹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아, 근데 나 이거 봉밖에 안 남았네? 이거 봉. 아, 근데 어머니가 오셔야 나 술 먹방 할까 했는데. 지금 몇 시지? 9시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은. 아직 내 카톡도 안 읽으셨구나. 그럼 내가 슈퍼를 갔다 와야 되나? 저팅이?
몸에 트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쪽팔리게. 남자들도 보고 있는데. 오빠들, 멋있는 오빠들이 보고 있는데. 아, 부금 아니었어. 부금이었어요. 부금이었어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원래 트름과 방귀를 끼지 않고 사는데 방송에 작년 여름이랑 얼굴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 살이 조금 쪄서 님들 극혐이라는 말 진짜 심한 말 아니에요? 극도로 혐오한다 이런 뜻이죠. 아이고 장모님이 카톡을 안 읽으셨구나. 그럼 내가 퇴근할게 사가지고 갈게 맥주. 응 아니야 저는 소주로. 미니쿠파 좋아요? 저팅이야. 나 누군지 알지? 저팅이 누구야? 저탱? 저탱이라고요 님이? 저탱이요? 저탱이가 좀 말이 저탱이가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 없는 거? 누군지 모르는데? 아, 저똥님! 저똥왕나래님? 님들, 소주에 제일 맛있는 거는요, 저는 홍합탕이나 조개탕 이런 거 같아요. 아니면은 매운탕. 치킨에 소주 맛있어요. 근데 나는 해산물 소주랑 어울리는 거, 고기에 어울리는 건 복분자. 맞아, 나이 들수록 진짜 뭐를 먹어도 소주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진짜 밥을 먹어도 소주가 생각나요. 저 진짜 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스무 살 때만 해도 진짜 소주 세 잔 먹으면 길에서 그냥 용토를 했어요. 용토. 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술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전하자! 이러고서 엄청 귀엽게 21살 때인가 20살 때 20살 때 도전하자! 이러고 나서 비어캐빈이라는 맥주집을 갔어요. 거기서 작동집에 소주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작동집이랑 소주 즐기지 않는데 그 나이 때 이제 소주 하면 뭔가 작동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동집에 소주를 시켰는데 먹었어요. 한 입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한 잔 먹었는데 두 잔 먹었는데 괜찮고 세 잔이 한 개였거든요. 세 잔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아니 걔는 한두 잔 먹고 포기하고 저 혼자 반병을 먹은 거예요. 야 근데 난 하도 안 취했어. 그래서 나 대박이다. 나 이제 술 잘 먹는다 하고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자마자 그냥 용토를. 근데 다시 다행히도 제가 골목까지 바로 옆에 좁은 골목이 있었는데 골목까지 뛰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토가 와 먹는 먹방에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먹으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나는 이런 얘기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때 20살 때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군대 가기 두 달인가 한 달 전에 연상의 누님과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군대 가면 헤어질 건데 뭐 어차피 군대 가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3년인가 만났는데 3일 만에 잊었달까? 저는 막 금방 잊어요. 그런 걸. 아픔을 금방 잊어요.
화장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관리하지 말고 놓아버렸어요. 누나, 연하는 몇 살까지 사귈 수 있어요? 연하는 그냥 별로 썩 그래봐. 근데 이게 나이가 연하여도 되게 성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성숙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만나온 막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애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대화가, 그러니까 내가 사귀어본 건 아닌데 그냥 주변에 막 내 친구나 뭐 누구랑 사귀는 사람이 보면은 대화가 좀 되니까. 근데 어린 친구들은 조금 너무 애기 같다 해야 되나? 연상은요? 상관없어요. 별풍은 처음이지? 님 한 개 감사합니다. 님한테 받는 건 처음. 아 근데 이것도 맵다 님아. 내 나이 때는 무조건 닥치고 오빠라고? 아니 연하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일도 방송할 거예요. 저 20살이고 싶은 27입니다. 아 매워. 내일 뭐 먹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나 이거 먹고서 엄마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아니 잠깐 녹방하고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킹크랩은 오바고 햄버거 6개요? 그럴까요? 근데 님들 햄버거 6개 못 먹어요? 얼큰한걸요? 마약 아기집? 그게 뭐예요? 마약찜닭은 들어봤어도. 짜장면? 근데 오늘 느끼한가 이게? 인들 근데 겨울철에 가장 추운 피크가 언제예요? 님들 추천 한 번씩만 들려주세요. 강아지 옆구리 양념무도 다 먹었다 이거. 님들 소혀 먹어봤어요? 소혀 맛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가게 되면 일본에서 방송 켜가지고 소혀 먹는 거 보여줄게. 소혀 진짜 맛있다. 근데 요번 겨울에는 눈도 별로 안 오고 별로 안 춥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눈 또 많이 와요? 이번 겨울에 추운 거 몰랐어. 맞아, 되게 고급이래요. 이번 여름 진짜 조금 질기긴 한데 살짝 익힌 거라 뭐 좀 부드러운 것도 있던데. 강촌 가서 바이킹 타봤는데 이 날씨에 바이킹 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매워. 나는 아예 매운 거보다 이런 게 더 매워요. 저 온정동 가서 매운 돈가스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근히 매운데. 소불알? 소불알도 먹어요? 근데 이거는요 술 안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뻑뻑하니 먹고 그냥 소주로 타. 치코리타 닮았다는 말 많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저도 조금 매운 거는 좀 맵고 엄청 매운 거는 그냥 내 자신을 넣고서 먹으면 잘 들어. 깍지 경찰님 감사합니다. 좋은 데가 몇 도죠? 그게요. 리아이 저도 먹방이나 찍어볼까요? 님 맘대로. 치코리타 그냥 버리는 캐릭터?
아, 쇼 브라 드립이 아니고 싸고 고급지고 여자의 조는 나중에 꼭 먹어볼게요. 그런 게 근데 어디 팔아요? 그런 게 팔긴 팔아요? 진짜로? 팔면은 내가 먹지. 무라리큰 무라리큰 지리란 무랄 소! 소! 불알 소! 소! 불알 불알 치콜리타가 뭐야? 치콜리타. 쓰레기 품절. 쓰레기 취급 받는다고요? 치콜리타가? 쓰레기 닮았다. 얘야? 치콜리타가 누구야? 아, 얘요? 얘요? 난토. 얘가 왜 쓰레기야? 얘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파 같은데? 무인가? 무? 새싹인가? 얘 뭐지, 정체가? 아, 이걸로 공격하는구나. 으! 이거, 낙엽으로. 눈이 세모야. 애벌레? 풀? 괴물이에요? 이스탄불은 솔직히 별로 맛없어요, 님들. 내 입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피자집에서 나오는 그윙 있잖아요. 아니면 맥주집이나 소프트집에서 시켜 먹으면 윙 나오는 그 맛이에요. 저 포켓몬스터 알아요. 근데 치콜리타 모르고 피카츄랑 라이츄랑 파이리랑 꼬부기 버터풀 야도랑 피전투 또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 산에서 눈에서 자고 울다가 웃다가. 우리는 모두 친구 삐까 이거 알아요. 그거랑 그 카드캡터 체리랑 람마랑 람마 남자일 때 진짜 좋아했어요. 여자일 때는 좀 별로였고. 왜다 남기냐고? 다 뻑뻑살. 이거는 이따가 안주로 먹을게요. 다른 거랑 같이. 엄마가 만약 사오시면. 람마 2분의 1. 물에 맞으면은 보노보노? 보노 너블이야. 보노보노야. 나 때릴 거야. 그거 있는데. 번호번호 번호번호야 땀 뭐야? 이거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번호번호 여기 있다. 아닌데? 아, 이거. 이거 도라에몽인데? 도라에몽! 와! 나 배고파. 어쩌라고? 네 만능 주머니에서 컵라면 좀 꺼내줘. 귀찮으니까 네가 꺼내 먹어. 네가 꺼내줘. 네가 꺼내 먹으라고 이 장년아. 도라에몽, 욕은 나쁜 거야. 네가 뭔 상관이야, 이 병신아. 야! 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호로잡년아. 뭐라고? 벌집을 확 수세가지고, 눈탱이고, 나발이고, 죄다 쪼자버릴 거야, 이 병신 새끼야. 이제 너랑 안 놀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제 너한테 대나무 헬리콥터 안줄 거야. 대나무 헬리콥터! 귀엽죠, 얘. 도라에몽. 얘, 이 말하는 애 누구예요? 왜 이새로
호로 잠겨놔! 진옥구 영상이구나. 제가 쫓아버릴까 보다! 니 눈가를! 아. 비늘 따져! 왜 이 호로 잠겨놔! 보노보노야. 이 호로 잠겨놔. 나 다 먹었다. 다시 올 거예요. 왜냐? 빈들하고 놀라. 전화 데이트 할래요? 비슷한 게 아니고 직접 녹음했다고? 비슷한 거 직접 녹음한 거 아니에요? 여기 방에 모든 사람은 호러지. 아 이거 뽀뽀살 님들아 이거 뭐 좋아요? 나는 솔직히 극혐. 근데 후식 가져올게요. 근데 나 케이크도 있는데. 꼬구마 케이크 올 때 알려달라고. 알았어요. 근데 나 까먹는데. 님들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싫어. 나 방송 보면서 나 싫어하는 사람 발, 나 좋아,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 손,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 발. 발 뭐요? 제가 싫은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씩 해주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노력해서 고쳐볼게. 근데 쓸데없는 거 말고. 새해니까 나의 그거를 고칠 것을 말해주면. 귀여워서 싫어요? 그럼 안 귀엽게 할게요. 그럼 섹시하게 할게요. 이뻐서요? 그래 못생기게 할게. 키프 주재현님 한개 감사합니다. 귀여워 어때? 너 이뻐서요? 배고픈데 혼자 먹어도 싫다고요? 어디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두께 감당합니다. 못 됐다고요? 귀여워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헤헤. 오덕오덕 꼬마님이 3개 감사합니다. 카카오 프렌드 인형 갖고 싶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표정이 아무리 바꿔도 한 4가지밖에. 아 님은 뭔 무슨 5가지 다 있다고 부르는 거야. 손이 긍정적인 거 맞죠? 혹시 잘못 썼나? 네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난 우왕짱 좋다는. 님 싫어하는 사람 없을 텐데요? 엄청 많아요. 킥뷰 주세요님 한 경험입니다. 제 킥뷰가 없어요. 킥뷰가 잠만 내가 초콜릿이 만약에 있더라면 쪽지 같은 게 뭐야? 뭐요? 신고. 왜 나한테 그래? 열받네. 몇 개 살 수 있지? 몇 개 줄 수 있지? 50개, 200개 있으니 4명밖에 못 주는 건가, 그럼? 나 7일째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나 썼어요. 다시 모아서 또 뿌릴게. 아니면 충전해서 맨날 충전한다고 안 해. 아, 초콜릿이 부족하대. 미안. 178개밖에 없었네요. 미안. 나중에 줄게요. 다시 쓰기 귀찮아. 이따가 줄게요. 님들 다시 와요.